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U17 대표팀이 25일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홈팀 태국을 4-1로 잡고 4강 진출에 성공. 이번 대회 4강 진출팀에게만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해 1차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예선 3경기 동안 모두 10골을 몰아넣으며 맨시티 같은 공격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실 태국 역시 예선 3경기를 모두 승리, A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 여기에 개최국 2점까지 얻으며 내심 우리를 잡고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잡고자 했지만 우리에게 가로막혀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경기 시작 전 중국인 심판이 주심으로 배정되면서 이러다 또 뭔 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중국 심판들에게 하도 험한 골을 많이 당했기 때문인데, 역시나 매끄럽지 못한 그리고 석연찮은 판정들을 경기 내내 선보였지만 다행히 우리 선수들의 전반 4분, 36분, 후반 24분, 39분에 터진 4골의 화끈한 활약쇼로 전반 타오르려던 태국의 불길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후반 84분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태국의 골망을 가른 김현민 선수는 관제탑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대승을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준결승에 진출해 잔치집이 된 반면 중국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사실 중국은 이번 U17 대회 성인 대표팀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칭 중국의 황금 세대로 이번에 4강 진출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은 것은 물론 내심 우승까지 가보자며 결의를 다졌건만 현실은 처참하기만 했습니다. 중국 성인 대표팀은 이번 U17 중국 선수들의 첫 경기가 열리던 날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71단계나 낮은 162 미얀마를 홈으로 불러 치른 평가전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같은 장소에서 20일 자신들과 FIFA 랭킹이 비슷비슷한 93위 팔레스타인을 불러 예상치도 못한 2-0 승리를 거두자 중국은 드디어 용의 팀이 솟아오른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중국을 대표하는 우레이는 인터뷰에서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一期训练还有两场比赛的胜利，你认为对于目前的中国队来说最大的意义有哪些？我觉得我们现在要保持这样的势头吧。然后，因为确实这个在面对这样的对手的时候，包括缅甸、像巴勒斯坦这样第四档、第三档球队的时候，我们需要通过这样的比赛去建立自信心。然后，在之后的不管是亚洲杯也好，还是预选赛也好，我们面对这样档次的这个对手的时候，可能需要更多的。 FIFA 랭킹 162와 93위를 불러 이긴 그 자신감, 중국 축구가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살벌한 패왕색 패기, 그렇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뭉친 중국 팬들의 U17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컸는데요. 하지만 정작 황금 세대라던 중국팀은 16일 타지키스탄과 열린 예선 첫 경기에서 1-1로 비긴 후 19일 호주전에서 3-5 패배, 3차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0-3 떡실신, 예선전적 1무2패로 예선을 광탈하며 홈에서 심판의 버프가 없는 중국 축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중풍에 사로잡혀 있던 팬들을 다시 현실로 소환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우디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1무1패였던 중국은 22일 보도를 통해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사우디가 자신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벤치 멤버들을 가동할 수 있기에 혹시나 8강에 오를 기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이번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중국을 3-0으로 두들기며 시조 1위로 8강에 진출, 중국은 시조 최하위 4위를 기록하며 광탈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씁쓸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덩신왕은 태국을 4-1로 누른 한국과 승부차기 끝에 예멘을 이긴 이란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덩신왕은 1988년 우승 이후 본선 진출마저 많지 않았던 태국은 이번에 A조에서 예선전 전승을 기록 조 1위로 8강에 오르며, 여기에 개최국 2점까지 등해지며 예선 세 번째 경기에서 이란을 맞아 고전한 한국팀에게 예상밖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태국 팬들은 많은 기대를 했지만, 아시안컵 2회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 한국팀은 전반 초반부터 태국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4-1 대승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예멘을 맞은 이란은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고전하며 승부차기 끝에 다크호스 예멘을 물리쳐 한국과 이란이 상반된 경기를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화닷컴은 태국을 4대1로 잡은 한국을 보면 예선에서 이란에게 양대로 피한 것은 어쩌면 고의로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홈팀 태국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한국과 태국과의 경기 통계를 보면 점유율, 유효슈팅, 정확도, 코너킥 등 모든 수치에서 한국은 태국을 압도했으며 태국의 유일한 장점은 홈팀이라는 이점밖에 없었다고 평할 만큼 경기 전체를 한국이 지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화닷컴은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소개했는데요. 이란 경기력을 가진 한국이 예선 마지막 이란과의 경기에서 0대2로 진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전반에만 두 골을 내줬는데도 전혀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고 있는 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방에서 자연스럽게 공을 돌리며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 평가전에서 이미 이겨본 태국을 만나는 것이 예멘을 만나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왕이는 이번 8강 진출한 나라들을 열거하며 중국은 조 4위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8강전에 진출하지 못한 소식을 위주로 전했는데요. 매체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중국 U17 선수들은 유럽에서 별도로 훈련을 하며 평가전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내 중국의 황금세대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본선 경기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여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팀들이 별 걱정 없이 8강에 올라가는 모습과 예선 탈락하는 중국팀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담하다고 자국팀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소우닷컴은 한국과 태국전에서 자국 심판 2명이 주부심에 배정됐다며 이는 중국 심판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소우는 월드컵 본선 티켓의 향방이 결정되는 이런 중요한 경기에 주심으로 배정된 션넨하오와 부심으로 배정된 짱정단을 보면 아시아 축구가 중국 심판을 얼마나 신임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심판을 칭찬하는 기사를 쓴 소우가 레전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은 월드컵 진출을 무슨 아침 먹듯이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는 매번 고난의 연속이군. 한국이나 이란 같은 팀이 4강 가는 것은 늘 보던 모습, 우리는 예선 광탈. 정말 참담해서 할 말이 없다. 한국이 예멘 같은 팀을 무서워해 고의로 졌다고? 중국은 어느 조에 가도 늘 죽음의 조라고 말함. 그래서 다른 팀들이 비웃음. 평가전에서 한 번도 안 지고 하니까 중국 U17팀을 무슨 황금세대 어쩌고 지켜세우더니 본선 들어가서 한 경기도 못 이길 줄 누가 알기나 했을까? 한국팀이 예선에서 조 1위 하나 2위 하나 신경이나 쓰겠어요? 어차피 실력 아껴뒀다가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게 목적일 텐데. 한국이 경기 내내 압도하면서 홈팀을 아작낸 경기. 아시아 축구는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아 여전히 한국, 일본, 사우디, 이란이 4강을 다투지. 누구 이유 좀 설명해 줄 사람? 중국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는 분? 한국팀은 상대팀을 고르는데 우리는 간택당하는 수준. 경기에서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늘 안방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얻고 싸우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문제지. 한국팀을 우리가 평가할 수준이나 되나요? 중국팀은 떨어졌으니 그냥 아무 보도도 안 했으면. 우리 앞에서 우쭐대던 태국도 한국 만나니 아무것도 아니군.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의 8강전 승자와 오는 29일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